담당 수사관 배정이 되면 예.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데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스통신인가 그래요. 송미경 기자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기사한테 연락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혹시 제가 기사 낸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버님 이은희 씨를 좀 구해주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남은인데요. 남은에 내려오셔서 딸 한번 보세요. 지금 불행에 빠져 있고. 그 지금 오대양 사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공중전화 박스 보이시죠? 사건 현장입니다. 보안 카메라 촬영. CCTV 같은 경우는 경찰에게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설명이 절대 영상을 발췌해서 보내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범죄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겠다. 네,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한 명이 찢혀가지고 혼자분이고 풍채로 있어요. 네, 맞아요. 강현수 강현수 조총장이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도총지구대 가서 구독자만 척박 하시는 게 가장. 아니, 그렇게 하면 두 달이 걸린다니까요. 다 사태가 돼버린대요. 네, 그 괜찮은 마시면 민호 씨는 네. 그 가셔갖고 직접 면 처리해서. 안녕하세요, 지구인 가족 여러분. 지구인 자연농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곰씨. 저는 올바. 저는 세나입니다. 여러분, 근원 목소리 다들 기억하시죠? 근원 목소리 1, 그 기레기 목소리, 근원 목소리 2까지 해서 총 3명을 법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소장을 써가지고 남원 경찰서 민원실에 왔습니다. 증거 녹취 파일도 가져왔고요. 고소장 접수하고 확보하지 못한 CCTV를 빠른 확보를 요청한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소장 접수하러 왔는데요. 고소장 해보세요. 네. 고소장 안 되겠네요. 네. 고소장이에요. 고소장 접수해요? 네. 어느 분이 고소장 접수해요? 제가요. 네. 여기 아까 오신 건가요? 응. 이건 대리라는 게 뭔 소리죠, 이게? 아버지 대신 지금 위임장 받아. 위임장. 위임장. 네, 뒤에 있어요. 도장 갖고 오셨어요? 제 도장은 네. 안 가져. 사인할게요. 몇 명을 하시는 거예요? 세 명이요. 신혼미상 하나. 그 다음에 송미. 송미. 신혼미상 2. 신혼미상 2는 지금 CCTV가 확보된 상태고요. 신혼미상 1은 CCTV를 지금 최대한 빨리 공문을 보내서 받아야 되거든요. 무슨 공문을 보내세요? 협조 공문이요. 경찰에서 보내야 CCTV를 넘겨준다고 하네요. 그 공중전화 옆에 그 은행 CCTV가 있었거든요. CCTV 그 확인하려고 전화하니까 여기 다 적어놨어요. 팩스번호까지 네. 제가 적어놨거든요. 경찰에서 협조 공문이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내용 구상은 알고 있는 거죠? 네. 네. 한 달 안에 폐기된다고 하니까 예. 예.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오늘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접수되고 담당이 지정된 다음에 알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저희가 경찰서에서 확인하니까 민원실에서 긴급? 긴급으로 해서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네. 하셨어요. 민원실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게 접수가 돼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접수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시간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시라고. 접수가 돼서 네. 사건 부서에다 접수가 되면 여기 담당 형사가 배정이 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해야 돼, 그건. 네, 알고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일주일만 넘겨도 그 CCTV 사라지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담당 형사하고 이야기해야 돼. 제가 바로 해줄 테니까, 그것은. 배정되면 네.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나요?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하겠지, 핸드폰으로. 누군가가지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거 조선을 또 꾸며야 돼. 고소장 접수하면 보통 2주 지나서 와. 그래서 공문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 지구대에서 해달라고 했다가 하나는 확보를 했는데 그 중앙지구대? 중앙지구대에서 그냥 고소장 쓰고 빨리 접수하라고 안 받아주셔가지고 고소장 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네, 증거요. 고소장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접수할 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제가 접수를 하죠. 뭐가 잘못... 처음 듣네요.
몰랐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대답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담을 하시고 이 주목으로 오신 거예요? 네. 어디서 상담을 하셨어요? 변호사한테. 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됐나요? 네. 네. 이 씨 개인정보를 어떻게 됐다는 거? 저 그래요? 저 죄송한데요. 변호사한테 상담받아서 한 거고요. 빨리 접수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가서 접수만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왜 접수를 안 해주시는 거죠? 네. 저희 사실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증거를 빨리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온 거거든요. 그럼 접수하려고 좀 말씀드리잖아요. 예, 아니 네네. 근데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자꾸. 아니 내가 내용을 알아야 접수하는 내용을 타이핑을 치죠. 아니 이대만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니, 지금 고소장 처음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저 고소장 10번도 넘게 쓴 사람이에요. 네 이렇게 길게 보시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아니, 왜 이렇게 아니고, 열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사인해 주시고요. 예. 부산은 저희가 나중에 거기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녹취록이에요? 예, 여기 증거 파일이 다 있어요. 여기 증거 목록이요. 유대 전화해주면 되죠? 네. 네. 가시면 됩니다. 아니, 저 그냥 가는 게 아니라요. 네. 뭐 접수증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네, 접수증 주시고요. 중요한 거 이거 네. 지금 여기서 그냥 일주일만 넘기시면 CCTV가 사라져요. 그 내용은 나 담당 형사한테 이야기해서 바로 해줄 테니까. 오늘 배정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고. 네. 전달해줘요. 네네네, 빨리 해주세요. 위에 올라가서 얘기하세요. 어, 그래. 전달 거기서 하시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빨리 이렇게. 여기서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너무 웃기다. 저 너무 웃기다고 저거. 정의로운 대한민국. 임시 접수증이에요. 여기 접수된 건. 네, 저기 넘어가야 이제 접수 확인증이 많이 들 거예요. 필요하시면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예, 제가 저쪽 넘겨줄 거예요, 서류를. 부서로. 그쪽 부서에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면 전화를 한번 줄 겁니다. 그때 말씀하셔도 되고, 급하시면 가서 말씀하셔도 되고. 네. 저는 여기서 해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세요. 어. 감사실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아, 제가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증거를 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안 해주셔가지고. 저 네. 정리 좀 내려와봐요. 계단에서 같이 좀 내려주세요. 민원실에 접수하셨었어요? 네. 네. 접수 중이에요. 이 실장 뭐였어요? 잠깐, 여기 청구감사하시면 뭐라고 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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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분들 지금 이쪽으로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이쪽으로 올라오시라고 그랬다. 예예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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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가? 이쪽으로 앉으세요. 내가 이제 민회 실장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한번 얘기해. 화면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니, 쉬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요. 얘기를 해야 되나? 아 우리 민회 실장 올라오라고 했어요. 네. 같이 우리가 아까 민원실에 계신 그분? 네. 아 이거 접수하신 분이야? 네, 그분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 그분 안 오셔도 상관없는데. 네, 그분이 뭘 해주실 게 없는데. 왜 그분을? 왜 불러셨는지. 아 접수하는 거 아는 거 확인돼. 아, 내가 확인해줄 수는 없잖아. 네. 접수하셨어요. 안개 접수증. 아니 저희가 원하는 것은 네,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여기 CCTV 두 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저희가 그 도통지구대 통해서 확보했고 경찰분이 지금 보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요청을 하면 이제 남원 경찰서로 보내주신다고 하셨고요. 또 하나의 CCTV는 말이 좀 빠르셔가지고 아예예 고소장을 접수하셨는데 CCTV 두 개를 확보해야 된다. 네네네. 하나는 도통지구대 네 라고 했다? 네네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확보해서 보관하고 계시고요. 이름은 누구라고요? 우리 경찰관이에요? 예. 경찰 네네. 예. 두 분이 나눠서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는 보관하고 있고 네네네. 또 하나의 CCTV는 이제 2021년 3월 28일 한 10시 전화 온 시간이 11시 정도인데요. 아마 그 이전서부터 네. 그 다음에 우리 적으면 10시 30분부터 한 12시까지의 아침이죠? 네, 네. 오전이요. 향교동의 삼성 프라자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그 공중전화 박스에 이분의 ATM기가 붙어 있어요. 그 ATM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까 고소장 내용 이런 부분 다 적으셨어요? 네,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CCTV를 한 달밖에 보관을 안 하는데 이 전화 온 시간이 지금 3월 28일이잖아요. 4월 27일이면 이제 보관이 끝나는 거죠. 네, 한 달이라고 하면.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번에 CCTV 관리하는 업체 전화번호가 실장님 전화
여기 협조 영상 보문에 보내고 네, 지금 오셔갖고 보내면 바로 수리를 제공하신다고 하거든요. 서류를 줬어요. 네, 끈이 빨리 확보해서 네, 가셔도 돼요. 네. 다른 끈이라고 해서 아, 그래서 지금 뭐 이해가 끝났어요. 다른 끈이라고 네, 민원 그 민원실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고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가능하다는데 그 담당 형사가 배정되는데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최대한 빨리 공문을 보내서 이 CCTV를 확보해 네. 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온 거예요. 내용은 알겠는데 네네. 뭐 여기 찾아오지 마시고 수사과되면 찾아가셔야 될 내용 같은데 저희는 협조 공문만 보내주시면 되는데 민원실 저 지금 오신 분은 그걸 하실 줄을 모르는 건지 해본 적이 없으신 건지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직접 담당 그래서 수학과를 직접 가서 얘기를 해봐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민원 그 받으시는 분이 좀 민원인한테 지금 대하시는 게 이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느냐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아느냐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시면서 민원을 안 받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뭘로 지금 제목을 개인정보법 위반이요. 이 CCTV 두 개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은 그 안에 다 있겠죠. 네, 고소장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저희의 고소장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내용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시면서 접수가 되는지 알아보고 왔냐고 네. 확실한 거냐고. 그 민원실장님은 네. 우리가 고소 고발을 접수를 받는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부실하면 내용이 부실하면 아, 내용 자료를 더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료는 추가로 제출할 수 있죠. 그런 건 이제 물어보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여튼 좀 아주 민원실에서는 당연히 고소장을 받아주고 고소장의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고소장이 잘못되면 무고죄로 예,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겠죠. 그거는 제 걱정까지는 해주실 거 없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 민원실에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삼으시려는 것 같아서 그것이 좀 불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CCTV 일주일이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거기서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달이라고 확실히 못 박았어요.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최대한 연락하셔가지고 확보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가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이런 실장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는데 그 법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아예 그건 아니에요. 저희 고소장 지금 10개 넘게인데 처음이에요. 하나 들어보시죠. 그 내용이 부실하면 내용을 그거는 담당자가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고소장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용이 부실하면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아니죠. 저희가 그 이왕이면 저 사람은 전달해주는 사람. 알겠습니다. 좋게 생각할게요. 네네. 저희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네네. 이 CCTV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기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거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거 좀 신경 좀 써준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위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솔직히 민원 접수실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 저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은 네. 제가 일단 저 수사과 가서 네. 빨리 접수해서 지금 감사합니다. 이거 긴급이에요. 서류 내용에다가 메모를 좀 해서 붙여서 네. 빨리 저 조치할 수 있도록 예. 네. 긴급 조치 예 긴급을 요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 긴급을 요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확보되는 대로 최대로 지금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으니까 우리 지금 내려가서 담당 형사 한번 다시 또 만들어 확보되는 대로 담당 형사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 온 거예요. 만들어야죠. 아, 네네네. 우리가 뭐 과장 같이도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분이 네. 지정이 되든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CCTV만 네. 확보되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네. 저희 고소장에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CCTV가 문제인데 지금 협조를 너무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주세요. 담당 수사관 네. 저 배정이 되면 네. 잠시만요.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데 일주일이 걸릴지 2주일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저희 CCTV가 사라진다고요. 저희는 네. 담당 형사가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담당 형사가 배정되든 안 배정되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릴 수 있는데 CCTV를 먼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내용 전달해 드린다고 네. 네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담당 형사 지정에 그 직원이 가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담당 지정을 주게끔 한번 협조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네. 담당 아니요 이거 담당이 형사가 배정되지 않아도 CCTV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 번째 CCTV 확보했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첫 번째 게 남았는데 지금 시간을 요하는 일이어서 더 괜찮아요. 그래요? 네? 뭐라고요? 담당자를 지정해서 빨리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담당자는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라도 지금 공문을 보내서 여기 지금 CCTV 업체에서는 담당자의 공문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서, 파출소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협조 공문을 받으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알아서 그냥 떼달라고 하시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감사실로 왔습니다. 아시죠? 예, 저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거예요. 저렇게 전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주일 내니까 빨리 전달해 주시고 그 확보 내용을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연락처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 예. 빨리 네. 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뭐 확보되면 연락 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확보되는 즉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 내용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 전달할 테니까요. 네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희는 네. 지금 민원실에서 네. 지금 저희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인데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 저희는 그렇게 됐다 네. 이해했다면 저희가 지금 미안하고요. 저희한테는 네네. 그 증거가 꼭 필요한 건데 네 사실 이거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경찰에서 협조 공문을 늦게 보내서 증거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이게 상황이 너무 웃겨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빨리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탁드리는데 그럼 이제 녹음을 할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런데요 네. 예 저희는 지금 영상을 됐어요. 제가 이제 좋아요. 항상 좋은데 네네. 항상 녹음하고 볼 때는 우리도 법적으로 다 고지하고 해요.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제를 주머니다가 다 저 기계 와서 다 해서 녹음하고 다 와요. 우리 사무실에 올 때 네네네. 근데 될 수 있으면 서로 고지할 건 하고 우리는 네네. 최대로 선생님 민원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지 네. 편해서서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이 직원은 그 내용을 빨리 받고 빨리 안 받으셨어요. 빨리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전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연락주세요. 네, 네. 네. 조용히 접수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쵸? 예, 여튼 무사히 접수했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첫 번째 전화 그놈의 CCTV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 직원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CCTV 확보 안 돼갖고 범인을 확정할 수 없다, 놓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진짜 웃기는 거죠. 어찌 수사가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을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